달릴 줄 아니까 좀 더 새로운 게 배우고 싶죠? 이제부터는 방향 전환을 배워보겠습니다. 평행 돌기는 모든 방향 전환의 기본입니다. 가위 자세를 유지하면서 방향을 돌리는 게 포인트죠. 먼저 한쪽 발을 내밀어 가위 자세를 만들고 상체와 시선을 회전 방향으로 돌립니다. 몸 전체를 돌려 양 스케이트를 회전 방향으로 기울인 다음 앞발에 힘을 실어서 돕니다. 이때 가위 자세로 균형을 유지해야 매끄럽게 돌 수 있습니다. 먼저 한쪽 발을 내밀어 가위 자세를 만들고 상체와 시선을 회전 방향으로 돌린다. 몸 전체를 돌려 양 스케이트를 회전 방향으로 기울인 다음 앞발에 힘을 실어 돈다. 이때 가위 자세로 균형을 유지해야 매끄럽게 돌 수 있다. 평행 돌기로 코너를 돌 때는 몸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한다. 인라인 스케이팅은 한 발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한쪽 발에 무게중심을 실어 한 발로 균형을 잡고 오래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브레이크라고도 하는 T자 멈추기는 브레이크 없이도 멈출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발 주행을 익숙하게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평지에선 제법 익숙해졌다면 비탈길 오르내리기를 연습해보자. 상급자에게도 비탈길은 쉽지 않은 코스로 초보자들은 겁을 먹기 쉬워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비탈길을 올라갈 땐 먼저 상체를 숙이고 스케이트를 옆으로 밀면서 올라간다. 올라가는 도중 휴식을 취할 경우 스케이트를 비탈길의 수직 방향으로 놓고 스케이트 중앙에 다른 쪽 발 뒤꿈치를 붙인 T자 멈추기 자세로 정지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비탈길은 내려오는 것이 훨씬 어렵고 위험한데 일반적으로 가위 자세로 뒤꿈치 브레이크를 자주 이용하면서 내려온다. 내리막길에 자신이 생기고 도착 지점의 안전성이 확보되면 스키의 활강처럼 S자를 그리거나 평행 돌기로 곡선을 그리며 내려와도 좋다. 계단을 오를 때는 한 발씩 발을 옆으로 벌려서 계단을 올라간다. 체중은 살짝 앞발에 싣고 무릎은 조금 굽혀 뒤로 넘어지지 않게 주의한다. 계단 오르기는 중심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낮은 계단부터 반복 연습하도록 한다. 익숙해지면 똑같은 방법으로 뒤로 내려오는 연습도 해보자. 배수구는 인라인 스케이팅 할 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요인 중 하나죠. 배수구를 통과할 때는 바퀴가 구멍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위 자세로 무릎을 굽히고 체중을 앞에 실은 다음 배수구의 대각선 방향으로 통과합니다. 배수구에 바퀴가 걸려 넘어지면 대단히 위험하므로 평소 배수구 통과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한다. 가위 자세로 무릎을 굽히고 체중을 앞에 실은 다음 배수구의 대각선 방향으로 안전하게 통과한다.